아멘. 우리 수요 전도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늘 존귀함과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영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부르고 예배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이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 또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기 제 대신 허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줄게 믿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기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대신 찬송해 찬송해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해 옷을 주셨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소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소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안에 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목소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자를 채워주시며 영적으로 고갈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누리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모여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안주하며 하나님을 잃어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외치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주여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병탄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힘겨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니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또한 성전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과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봤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끌어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전도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안정감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사에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나 하고 역사를 찾아보면 그 나라가 방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그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과 다름없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트로이 목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그 나라는 한순간에 그리스에게 점령당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와 전쟁사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 나라가 멸망당할 때 꼭 방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침략당했던 것도 방심했었던 것이 컸고 6.25도 마찬가지로 방심했을 때 쳐들어왔고요. 또한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에서 전쟁들도 방심할 때 패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방종이 있었고 그것을 안주하며 나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하는 일들이 늘 종종 우리가 보는 역사책에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소중합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때론 따분함을 주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은 늘 반복적이고 동일하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따분함을 줘요. 그러나 따분함을 주기도 하지만 좋은 선물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안정감. 우리의 일상이 비록 따분할지라도 반복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는 기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언제든지 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날까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왜 원하겠습니까?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동과 변화가 크지 않고 늘 이렇게 안전하고 안전한 이곳에서 머물며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정감을 너무 누리고 즐기고 좋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그 안정감을 즐길 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을 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때마다 뉴스에 나오면 다들 놀래하고 겁내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쟁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아니면 이 동아시아나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은 전쟁의 위협에 늘 도사리고 있고 또 많은 내전과 전쟁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이 사실이 미국도 그렇고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밖에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뉴스를 봐도 어른들도 편안해요. 또 쌌구나. 이게 평안한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이 평화라는 것에. 이미 여기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안정감이 다릅니다. 다 어디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빠져들다 보면 내가 불감증에 걸려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개구리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오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를 넣고 물을 1도씩 천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그 뜨거움을 알지 못하고 개구리가 타서 이거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우리의 안정감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우리는 두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경제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딱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학창시절에 많이 아버지랑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정리를 좀 똑바로 하라고. 제발 쓴 물건 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물건이 내 물건이 뭐 어디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 물건이 사라지고 위 위치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이제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제가 아버지랑 정말 많이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안정감은 다 다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저는 지금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양을 푸른 초장과 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양이 자기 멋대로 나는 이 지나가는 한 풍경에 마음이 든다고 난 여기가 좋다 하고 여기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는 길목이 얼마나 위험하든 얼마나 무섭든 얼마나 좁든 협착하든 간에 결국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여기가 좋다. 난 여기서도 있고 싶다. 난 떠나기 싫다 하고 거기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죽는 겁니다. 거기서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어때요? 지옥 같은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여기서 왜 머물지 못하게 하느냐, 왜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느냐 하면서 이 목자가 미워질 것이고요, 불신하게 될 것이고요, 싫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을 딱 고정시켜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기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고, 고통스러워지는 거고, 화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 되시고 만족 되시는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안정감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정감이 비록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그게 더 큰 안정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직분이 어떤 이 사역이 섬김이 습관이 또한 내가 해왔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패턴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바라볼 때 그것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발달한 도시 문명 고대 문명 중에 아주 안정된 삶을 누리는 정착민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다신교를 섬겼던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전승에 따르면 무엇이었죠? 이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벌이가 쏠쏠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가장 번영한 도시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비전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이 당시에 이건 자살행위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는 이 당시에 모든 사회적 통념과 이성과 또한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물질적인 안정감과 이런 걸 다 던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곳,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래요. 그럼 아직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몸만 가겠습니까? 마음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이 고향 친척 언제든 뒤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 수틀리면 되돌아가겠다 이런 마음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직진밖에 없다, 전진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는 안정감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옥한 이 초승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어렵지 않게 살았던 이 정착민이 어느 날부터 유목민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쳐요. 그래서 떠돌아다녀요. 잘 곳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뭐 있을 곳도 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랑하고 돌아다니고 떠돌이 신세가 돼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을 팔고 뭐 세계를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제외한 다른 것에 안정감 두기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사막은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가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불러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런 삶을 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로뎀나무에서 밑에서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막 울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친분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부르셔서 거기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떠도는 소리로 메뚜기와 석청망 먹으면서 예수님만 높이며 오직 예수님의 길을 닦으며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사역했던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광야로 부르셔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시며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이 실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며 내가 소망을 삼고 있는 게 사실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은 강력한 왕국인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단련시켜 주시며 거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며 네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김성준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차를 타고 가실 때 간증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정표도 없죠. 신호등도 없죠. 방향표도 없죠. 뭐 아무것도 건물도 없죠. 여러분 그냥 차가 서면 죽는 거예요. 거긴요. 그냥 사방팔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달려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나침반이 없으면. 그러니까 길을 잃으면 여기서 그냥 미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과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른 곳이 나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광야 들어가면요. 모르는 사람이 광야 들어가면 목말라 죽거나 길을 잃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광야에서 난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광야에서 샘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안주할 때, 이 세상과 화려한 도시에 있을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날마다 길을 내시고 샘물을 터뜨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언제 느끼며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다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 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구나. 이 세상에 화려한 도시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감을 버리고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난과 저주가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일곱째 달 보름에 너희들은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내쫓아버려요. 도시에서 다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쳐요. 굳이 여러분 누가 캠핑하는 거 아닌 이상 요즘 누가 텐트를 칩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해요. 왜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너의 조상들이, 너희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기르셨고 어떻게 너희들을 갓난하게 보살피듯 보살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0%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빠져들어가며 따분함을 느끼지만 또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며 좋아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내 통장에는 월급이 찍히거든요. 내 집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내 자녀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고 안정감을 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광야로 가라. 거기서 다시 한번 텐트를 피고 나를 기억해라. 너가 지금 무엇을 안정감 삼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이 세상이 너의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다시 점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족하게 되었을 줄 믿어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내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풍족하고 잘 살 때 만났습니까?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웠을 때, 배신당했을 때, 우리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궐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이 전도의 시간도 우리가 나아가서 피켓을 대는 것도, 여러분 저는 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것은 담임 목사가 되고 전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는요, 전도사 때는요, 하나님을 그냥 너무 막 사랑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에 갑자기 그냥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동인천역에 나가서 막 외침 전도를 하고 그냥 열차표 그거 끊어가지고 신도림역까지 갔다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뭐 시킨 것도 아닌데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 바빠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자가 되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도를 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옛날에 다 했던 건데 또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죗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안정감을 두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저한테 참 축복된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걸 들고 그 비록 30분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걸 내가 할 때에, 아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서 이 시간이요 저한테 참 좋아요. 그냥 제가 혼자라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죠? 이미 세상의 안정감을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점점 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점점 내 통장에 잔고 늘어가고요. 집도 커지고요. 자녀도 생겼고요.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웃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텐트를 피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마라. 하나님은 무조건 아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주님 배신할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게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들이, 뭐 다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픔과 힘듦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동민아, 너 광야로 좀 와라 하는 거예요. 광야로 좀 와.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다시 나랑 좀 친해지자는 거예요. 다시 나랑 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다 말 못할 고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주님 안 찾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가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내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의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수요 전도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귀한 거룩한 장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주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또한 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쫓고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했던 마음을 뒀던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한정감을 버리게 하여 주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영적 유목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고 놀라운 지를,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정착민들입니까? 유목민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멘으로 기쁨으로 목자를 따라 나서는 양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살림을 다 차려놓고 주저앉아 있는 양들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안정감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광야를 향해 기쁨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안정감을 꺾어버리며 우리 죄어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봤던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기쁨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불기둥을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을 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하여 주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구석에서 하나님 내 안정감을 누리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든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피켓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시험 들었던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전도를 보고 다시 한번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이놀로 이동하셔서 우리 피켓을 들고 우리 짝이 맞춰지면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